푸르른 태평양 파도가 금문교를 만나는 샌프란시스코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육지의 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난지항구.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유명한 자욱한 안개 속에서 매일 다른 색을 띄우는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는 곳. 대양의 파도는 육지에 부딪히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도들은 나와 무슨 인연이기에 이곳까지 와 넘지 못할 절벽 앞에 부서지는 걸까요? 나는 이 파도와 무슨 인연이기에 이곳까지 와 가지 못할 바다 앞에 파도를 맞이할까요? 끊임없이 밀려오고 부서지는 파도, 저 넓은 바다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매일 힘든 직장, 학교, 사회생활, 이 넓은 인생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우주에게 알리려 하는 메시지처럼 말이죠.